안녕하세요. 망경강TV입니다. 저는 지금 완주군 경천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바로 완주의 깃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부엉이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화암사로 가는 하천길에 큰 절벽바위가 병풍처럼 쭉 늘어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수리부엉이 가족이 사는 곳인데요. 다른 수리부엉이 번식지와 달리 이곳은 절벽 안쪽에 굴이 나 있어서 재해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엉이가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곳만큼 안전한 둥지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부엉이가 살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 이 장소를 알게 된 것도 이곳 주민분께서 알려주신 부엉이 바위라는 지명 덕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을 어른들을 찾아뵈서 부엉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지금처럼 뭐 카메라나 상황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바빴을 텐데 부엉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참 내가 이제 어른들이 이 부엉이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고 또 뭐 어떻게 불렸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부엉이만 찍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할머니, 어렸을 적부터 저 앞산에 부엉이가 살았나요? 그때는 많이 했었나 했던 게 아, 많이 있었어요? 지금보다도 있었나? 더? 있었나 했던 부엉이 땅에 목터기라고 거기가 범길로고 가서 그러고 우리 저 그 산이 올라가서 그랬는데 저 안구사 때 제가 이사 왔는데 그 집 저 밭에서 두 마리인가 한 마리인가 죽었대야. 아, 그것도 때가 되면 죽는가 봐. 예, 맞아요. 맞아요. 첫 번 이사 와서 바울레 파티가 죽었더래야. 근데 하여튼 옛날부터 있었지 부엉이는 어떻게 사는 건지. 혹시 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부엉이에 대해서 뭐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아, 저기는 그냥 부엉이 사는 데라고 그냥 그렇게 했지 뭐. 어른들이? 예. 거기는 그냥 부엉이 사는 데라고 그냥 말이 그랬지. 몰라, 이제 어떻게 어디서 샀지 거기 집이 있은 게 이제 연방 그 새 그놈 새끼가 그놈 새끼가 나서 게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부엉이로 지기요. 안 그래요? 그렇죠. 거지기 하여튼 저 없어지들 아는 게 연방 우리 다 키우듯이 그렇게 새끼를 남겨 안 떨어지고 있을 거 아니냐 내 말은 그래요. 특별하게 거기를 지금 부엉이 사는 곳을 네. 그 뭐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냥 부엉이 바위 뭐 그래요? 부엉딤이라고. 네? 부엉딤이. 부엉딤이? 네. 아, 부엉딤이라고 하셨어요? 네. 부엉이가 산다고 부엉딤이라고 해요. 부엉딤이라고요? 네. 아. 부엉딤에서 부엉이 온다. 뭐 이런. 예. 아. 저기서 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리 사냥 가갖고 암컷은 암컷은 알을 품고 수컷은 이제 사냥을 해야 돼서. 돈을 제가 있어. 근데 저가 젤로 그냥 이날 병상 있어. 맞아요. 내려오면서 그때 운동하러 이렇게 내려오면 나오게 지금. 아, 열로 댕기는 것이 이게 어디를 못 가냐. 맞습니다. 그래. 이게 저기서 부엉이는 사는 산이란 게 하여간에. 맞아요. 몇십 년 살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와. 어쩌면 더 훨씬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죠. 이제 옛날 어른들부터. 예. 지역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밖으로 알려진 완주군 경천면의 부엉이 서식지. 수많은 세월을 지켜왔듯 앞으로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주민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